취업엔 2부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2부 시간에서는요. 네. 직장인들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보고 저희가 해결까지 해드리는 직장인 생존법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변함없이 취업인재개발원의 우리 정영기 실장 그리고 네. 새로운 얼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CS솔루션에 드디어 거물이 떴습니다. 우리 최정아 대표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우리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나오셨으니까. 오늘 환영합니다. 네. 네. 거물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막 덩치도 거물이어가지고 네. 앞으로 거물로서 그 큰 화면을 차지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역시 포스가 있으세요. 소감도 거물급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직장인들의 어떤 직장생활에서 애환과 고민들을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카카오톡으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희78님께서 보내신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 2년차 여성입니다. 작은 오해로 인해서 바로 윗선배와의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발단은 점심시간에 동료와 가볍게 주고받았던 대화 때문이었는데요. 힘든 점이 없냐는 동료의 말에 윗선배가 조금 깐깐하다고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농담하듯 건넸는데 그 얘기가 와전된 것입니다. 그 선배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너 내 얘기하고 다니더라? 나 때문에 힘들었다며 불만이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남의 말을 하고 다녀? 라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편하게 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그날 이후로 저와 선배는 물론 회사 생활이 서먹해졌고요.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뭐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경우 한 번쯤은 네.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자, 두 분이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우선은 저는 선배가 참 밉네요. 우선 뭐 어떤 고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돌았다라면 맞아요. 우선은 선배에게 조금 원망을 돌리고는 싶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본인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와전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안 좋은 얘기일수록 더 많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 상황을 최대한 잘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솔루션으로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늘 선배일 것만 같은 정영기 실장 어떻습니까? 네. 네. 네,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꼭 한 번쯤 경험하게 됩니다. 네. 가능한 빨리 대화로서 그 오해를 푸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그 솔루션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네.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좀 경험담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떠세요? 저는 이제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강사들한테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루머로 도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당히 속상하죠. 네. 네. 대표님처럼 이렇게 미모와 실력을 겸비하신 분들은 이제 주변에 질투를 많이 받아서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이제 위치가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네. 이제 한마디 했던 게 이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속상한 이야기들이 좀 네. 발전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네요. 미모와 네. 실력. 뭐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네네. 상우 씨도 뭐 어떤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저는 근데 성격이 무던한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소문이 돌아도 제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네. 또 이런 성격 성격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본인의 들어오는 말은 조금 그래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고칠 수 있게 하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뭐 나는 예 그죠. 우리 저 정영 실장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네,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죠. 저는 예전에 그 직장 선배, 예. 선배를 또 좋아하는 선배고 따랐던 선배인데 그 선배인데 그 전혀 다르게 제가 그 좋아하는 거하고 달리 예. 황당하게 제가 그 뒷담화하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 제 성격상 예. 그걸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바로 네. 가서 예. 술 한잔 하자 하면서 네.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그냥 네. 대화로서 풀었습니다. 아, 난 한 적 없다 그러고요. 네. 네. 정말 풀리던가요? 술 한잔 하면 남들 다 풀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술을 제가 사면 더 좋습니다. 예. 네네. 술은 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술로 한 잔에 한 번에 풀 수 없는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좀 네. 억울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얘기를 해도 변명처럼 들릴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윤희78님의 사연 같은 경우에 예. 이제 들어보니까 변명처럼 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마음과는 달리 와전이 된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배에게 우선 대화를 요청을 하신 다음에요.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의도와는 다르게 와전이 됐지만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문제점, 그러니까 내가 어려웠던 점을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어떠한 상황들이 좀 어려웠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진솔하게 선배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조금 더 마음을 맞춰갈 수 있는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네. 죄송하다라는 마무리로 좀 진행을 해보면 네. 변명이 아닌 진심으로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진심이 좀 통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걸 또 그렇게 제대로 안 들을까 봐 걱정이고 저는 사실 이렇게 이 선배한테 얘기한 그 사람 있죠? 꼰지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저는 나무랄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그렇다고 쪼르륵해서 와서 얘기하냐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면 남의 욕을 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또 내 욕을 할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정원 대표께서는요. 일단은 당사자와 함께 대화를 좀 풀어보세요.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실장님도 뭐 아까 뭐 술로 직접 가겠다 네. 말씀하셨는데 술 말고 다른 방법은 그렇게, 없나요? 예. 네. 예, 가능한 거 솔직한 게 최고의 방법이긴 한데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변명의 오해가 있을 경우는 제3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도 알고 그 해당 당사자도 아는 그런 사람인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하고 나서 일단 두고 보다가 나중에 세 사람이 같은 자리에 만났을 때 그 나머지 부분 완벽하게 오해를 푸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정영희 실장님하고 우리 저 상은 씨가 좀 안 좋아졌으면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나서서 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좀 괜찮은 사람이 있어야 그걸 좀 가능할 텐데 예. 그게 또 이제 사람 나름이겠어요,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이 네. 되겠죠. 그러니까요. 가서 더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 네. 취업 인사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루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네. 전체의 77%가 사내 돌아다니는 루머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문제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진원지가 바로 동성 직장 동료다라는 그러니까요. 예, 흥미로운 결과 눈길을 끌고 네, 있네요. 이게 예. 문제예요. 항상 네. 이런 소문의 진원지는요.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 나온 경우가 많다고 이성도 하니까. 이성도 아니고 동성. 그래요. 정말 안타까울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이런 네, 상황이. 네. 정말 안타깝네요. 예, 그래요. 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쉽게 고민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고민의 종류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적인 고민 중에 나의 고민, 나만 해당되는 고민과 같은 경우에는 동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지만 네. 나로 인해서 다른 제3자가 개입이 돼야 되는 고민들이라면 조금은 더 큰 고민으로 나 이외 우리 직장 동료 이외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좀 더 털어놓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나 칠판님 같은 경우에는 내 고민이지만 그게 선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만큼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 얘기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든지 네. 다 잘 털어놓으실 것 같은 우리 정영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그 직장 생활에서 그 사적인 이야기는 그 관계 발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다 아무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직장 동료인데 해야 될 고민과 그다음에 일반 친구들인데 할 고민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특히 보면은 동기 사랑은 나라 사랑이라는 말을 선배들이 많이 하는데 네. 그 지금의 동기가 나중에 그 진급 시즌 정도 되면은 가장 라이벌이 되는 게 직장 생활입니다. 참 그래요. 사실 이 친구와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자기의 어떤 가슴속 깊이 남아있던 그런 고민까지 다 공유를 하고 싶은데 또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가 될까봐 또 그게 또 고민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요. 네. 동기는 그때뿐이에요. 뭐 요즘 여러분 뭐 동기 다 기억나십니까? 연락 절대 안 해요. 그때뿐이야. 군대 동기 본 지 지금 15년 돼. 15년. 네.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 이분이 좀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동기 아무도 없어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직종이 이렇게 주변에 네. 동기도 잘 없고 사람들 이야기도 이렇게 은근히 사람 많이 만날 것 같은데도 별로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직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의 경우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직장 내에서 네. 어떤 루머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셨던 있으셨어요?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요. 직장 내에서 가장 큰 루머 하면은 사내의 연애 루머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제일 많이 들었는데 네. 그거의 유경험자입니다. 그래요? 누구랑 누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저는 대표께서 직접 스캔들에 네, 대표신데. 네, 저는 회사 입사한 지 8개월 만에 예. 저희 상사와 그런
루머가 아닌 루머로 연결이 돼서 결혼까지. 예? 어머, 루머가 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루머예요? 유머지. 그래서 유경험자입니다. 어, 맞네. 아, 네. 네. 이건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네요. 아, 근데 사실은 그, 와. 저희 네. 신랑이 네네. 약간의 그 루머 아닌 루머를 좀 더 퍼뜨렸던 거죠. 아. 어, 제 내가 찝어내야 교육받을 아. 때부터 찝었어, 뭐. 네. 그래서 어쨌든 결혼에 골인을 하셨으니까. 네. 네. 잘 되신 거고요. 네. 그래요? 부럽네요. 현장이 어떤 네, 대표님입니다. 현장이 돼버렸네요. 네. 과연 그게 잘 된 건지. 8개월 만에. 살아보니 뭐. 아, 네. 정말 부럽습니다. 네네. 자, 우리 저 정영희 실장께서는 어떤 그런 어떤 예, 루머. 저인데 또 더 부럽다면 어떻게 하죠? 예? 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 또 무슨 말씀하시죠? 아, 네네. 네,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저는 두 분은 예. 사내 그 연애 루머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자주 들은 게 그 부분 인사발령 루머가 제일 많았습니다. 아. 네. 그 인사발령 루머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대부분 가짜일 확률이 높고, 예. 그 다음에 그 사내 연애 루머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까 보면 뭐 진짜 했는데 정말요? 저는 가짜가 많았습니다. 어, 실제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저는 그 연애 루머가 하나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예전에 그 지금 아내하고 그 사내 그 몰래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정작 그 사내 연애 당사자가 루머는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 집사람이 아닌 딴 여직원하고 사귀고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여직원만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소문 다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직장 그 다른 여성분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니 그 여직원은 예. 아직도 시집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요? 어머, 네. 그분이 남몰래 실장님 엿먹으셨던 거 아닐까요? 그렇다는 네. 소문이 있기도 한데 아, 예. 네. 근거가 없습니다. 그 여자분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여자가 소문이 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아. 오해를 했다고 제가 뭐 그 여직원이 좀 잘해준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실장님께서 결혼에 골인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른 여직원과 이렇게 루머가 났는데 그래도 네. 지금 사모님께서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 결혼을 해주셨네요. 우리 집사람하고 네. 둘이는 그걸 활용을 했는데요. 예. 아 그래요? 둘이를 몰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오히려? 한 사람을 냅뒀어요 그냥. 아. 소문 저기를 하더라고 말자 풀리겠죠. 몰래. 네. 그래요. 정영희 실장께서는 네. 뭐 몰래 하는 게 참 많으세요. 네, 그리고 볼수록 하여튼 매력적이십니다. 네, 네, 여성분들한테 인기도 많으시고요. 사실 네, 저도 이런 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네. 프리랜서니까 직장 네네. 생활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 같은 이 프로 말고 다른 프로 제가 네. 이제 그 리포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같은 출연자분이랑 이제 끝나면 솔직히 네. 이제 작가님들하고 PD들하고는 이제 좀 먹기가 좀 그래요. 좀 사실 네. 왜냐면 거리도 좀 거리감도 있고 네. 또 그분들도 바빠요. 끝나면 또 회의하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리포터들끼리 남아서 밥을 먹는데 출연자가 그 여자 리포터랑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끝나면 둘이 좀 헤어지기 그러니까 이제 밥도 먹고 헤어지는데 와, 그 다음 단둘이요, 주부터 단둘이. 어, 예, 아. 박정원 씨 뭐 저 어디 저 누구 리포터랑 사귄다면서 언제 결혼해? 이렇게까지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둘이 이제 이성끼리 둘이 밥만 돼. 먹어도 소문이 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절대 밥 먹으면 안 돼. 근데 정말 사심이 없으셨나요, 그 당시?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요, 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어떤 자기가 어떤 사람에 대한 루머를 들었어요. 저 사람 뭐 누구 사귄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정말 자기 혼자,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가슴속에 묻어둘 건지, 아니면은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어, 이런 소문이 돌던데, 맞냐?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줄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어떠실까? 우선은 저는 가슴에 묻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루머를 와전시키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면 가슴에 묻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신뢰를 범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루머가 밝혀지게 된다면 네. 저는 축하라면 축하, 위로라면 위로를 좀 해주는 그런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오, 역시 대표님다운 말씀이시죠. 오늘 나온 두 분은 참 이게 좀 묻어두고 이런 거, 비밀. 네, 네. 몰래한 사람, 이런 거. 근데요, 정영희 실장님은 의외로 네. 그런 소문이 났어요. 뭐, 재건 씨에 대한 소문이 막 돌았는데, 재건 씨는 몰라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직접 가셔가지고요. 네, 네. 제가 흥분했나봐요, 지금. 네. 어, 재건 씨 이런 소문이 돌던데 맞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네. 아, 예, 예. 저는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 거는 사실 숨겨두더라도, 네. 남의 거는 바로 알려줘야 그 사람이 네. 나중에 그 어떻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분 대단한 분이네요.
본인은 되게 몰래 하고 자기 거는 네, 네. 자기 거는 남의 거는 막 드러내고 연애라든가 이런 건 자기 거는 이렇게 감추고 남의 거는 바로 이렇게 네, 공개를 네. 해주시는 분이시군요. 아, 재건 씨 위해서 그런 거라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남의 얘기를 많이 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왜 그러는 걸까요? 네. 남성과 여성 모두 뒷담화하는 경우들 많죠. 네. 네. 근데 진화 심리학에 근거해 보면은요, 그 여성이 더 뒷담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언어학자 존 로크 박사에 의하면은요, 여성은 기본적으로 주변 집단에 관심이 많대요. 그리고 그것을 염려하고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죠. 대화 도중에 친구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더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폭로 성향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뒷담화를 통해서 같은 편에게 내가 친근감을 줍니다. 친밀함을 줍니다. 나의 편으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런 느낌을 상승받게 되는 것이 결국은 루머로 확산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요즘에 인터넷 채팅으로 댓글 같은 거 악성 루머 많이 달잖아요. 예, 예. 이것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들과의 친근함의 대화의 현장으로 발전이 된 거라고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특히 이 아줌마들 모임 가면요. 예. 뭐 주로 연예인들 얘기하고요. 주로 남의 집 애들 얘기, 남의 집 아빠 얘기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상은 씨도 제가 가면 네네. 분장실에서 저 우리 코디 언니들이랑 제 얘기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아, 예. 어떻게 들으셨네요? 다 들려요. 저 좋은 네. 얘기만 했습니다. 네. 글쎄 뭐 배가 옷이 안 맞는다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자, 유나 심판님처럼 이게 본의 아니게 루머의 주인공이 됐다.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저 같으면 그 직접 찾아가든지 여의치 않으면은 그 공개석상에서라도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루머 중에서 진실인 부분은 그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 필요 없이 부풀어진 부분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이해를 요구하고 뭐 그래도 오해를 계속한다면은 세월이 약이라고 그냥 냅두겠습니다. 네. 저기요. 되게 허무하네요, 끝에가. 냅두세요. 네, 네. 일단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네. 최정아 대표는 루머의 주인공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연예인들 보면은 그 루머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 제가 만약에 루머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예. 저는 우선은 그만큼 내 존재감이 크다라고 저 자신을 위로하고 아. 예, 그냥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겠습니다. 예, 예. 실제로 제 그 대처 방법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아, 하지만 이렇게 참는 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조사를 해봤더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머를 참는다라고 결과에 대답을 했다는데요. 참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루머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가수 나훈아 씨 사건 기억 아우, 그죠. 예. 아, 네. 예. 책상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내면서 예.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런 루머를 해명을 했잖아요. 결국은 안 보여주셨죠? 네. 예. 그냥 이렇게 묻고 오해를 더 예, 예.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좀 풀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직장 생활 내 루머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예, 같은 고민으로 좀 힘들어 하신 분들 많이 계신가 봅니다. 저희 카톡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말 잘못하면 옮겨지는 건 시간 문제. 네, 겪어보셨나봐요. 네,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동료한테는 속마음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이분도 역시 경험자신가봐요. 상은 씨한테 다 얘기했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냐. 네, 조심하세요. 네. 네. 제가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루머가 돕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리포터님. 네, 조금 네. 억울할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실력대로 들어왔는데 낙하산이라면 진짜 억울할 텐데. 예.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낙하산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 낙하산 의무는 저 같으면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네. 낙하산도 어느 정도의 그 이익이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런 부분이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우리 그 직원 중에서 하나가 낙하산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인데는 직장 동료들이 다들 좀 잘 보이려고 막 아부를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야. 심지어는 직장 상사도 좀 잘못했는데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살짝 넘어가고
그 이용하겠습니다. 역시 또 색다른 솔루션에 역시 대갑니다. 네, 예. 낙하산을 이용하자. 그래, 나 사장 딸 맞아. 이러고. 아니, 지금 저 솔루션 주신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실제 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 네, 진짜. 그러니까, 나... 알고 보니 사장 아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사람들이 얼마나 저한테 잘하겠어요. 네. 오, 괜찮은 방법인데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낙하산 본인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더 높은 직급으로 회장 딸이라고 그러고 네. 다니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네. 거짓말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또 다른. 카톡 보겠습니다. 네. 동료가 자꾸 제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아. 예, 아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대표님?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네. 만약에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의 신뢰의 태도를 갖췄다면, 이렇게 험담을 하더라도, 아이, 걔가 그럴 일이 없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험담을 했다면 자기의 태도를 좀 더 관심있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다. 그때는 역공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 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 나한테 관심 많나 봐. 내가 하는 행동 그렇게 눈여겨보는 거 보면. 네. 오히려 이제 역공의 태세로 네. 좀 더 갖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경고를 준 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에는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요. 혹시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확인은 나한테 해. 아, 멋지네요. 근데 그러려면은 자기의 신뢰적 태도는 잘 갖추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겠죠. 오늘 지금 좋은 얘기 나왔네요. 네. 뒷담화는 앞담화로 맞서라. 네. 그렇게 되겠네요. 예. 네. 자, 우리 또 색다른 솔루션. 네, 우리 정영희 시장께서 예. 네. 또 색다른 거 하나 또 제시해 주시죠 또. 네, 네 그 예. 바로 가서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예. 또 그럴 경우도 좀 발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안 그랬, 자기는 안 그랬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얄미워. 이런 경우도 아까 뭐 대표님하고 비슷하게 저도 역공 형식으로 네.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 잘하는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 소문이 금방 또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인데. 경우는 그 다른 동료들인데 가가지고 원래 저 사람은 저를 말 옮기는 사람이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을 아예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최정근 대표께서는 뒷담화를 앞담화로, 네. 정영희 시장은 뒷담화를 뒷담화로. 뒷담화 한 사람을 계속 또 자기도 뒷담화로. 이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에요. 역시 색다른 솔루션. 네.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은 저희는 제공해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예, 좋은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 구직자분들이 저기 혼란스러워하실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예, 성향대로 네. 하십시오. 네. 네. 자, 이렇게 직장 내 뒷말이 간혹가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네. 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참 많이 벌어질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두 분께 이제 한 말씀씩 들어보죠. 그냥 저기 귀를 막고 살까요? 입도 말도 안 하고. 우선은 저는 모든 잘못은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평판에 대한 관리, 직장에서 그것이 결국은 나의 성공의 승진의 발판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판 관리가 우선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타인의 말은 조심. 또 조심.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정영기 실장. 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좀 비슷하지만, 우선에 자기가 그 직장 내에서 신뢰를 쌓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래야 나중에 혹시 자기 말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안 믿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겠지만은 직장 내에서 이런 그 소문이 그 존재 안 하도록 아예 그 소통이 잘 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에게 정말 성향별로 네. 우리가 추려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최정화 대표, 정영기 실장,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